끌고 가서 거기서만 상황 만들어내면은 빅스타 입장에서도 지켜볼 수 있거든요. 박인수 선수 저렇게 인코스 파고들어서 사고 내고 차체 바로 잡는 모습. 자, 유창현도 위로 올라오면서 이재인 앞에서 막고 있는데요. 전대웅 몸싸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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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대웅 요철로 빠져나가고요. 다시 한번 전대웅 선수 라인만 조금씩 방해해주고 이러다 이렇게 전대웅 선수의 라인만 방해하고 있었거든요. 유창현이 솔라고 유창현이 위로 더 올라옵니다. 다시 한번 원투 싸움이네. 다시 내려갔어요. 저 이러면 몸싸움 걸어야죠. 다시 싸움을 버텼죠. 아 이러면 킥스타 전대웅과 이재인 원투 킥스타의 원투를 그것도 샌드박스와의 대전에서 보게 되네요. 최준호 선수가 초반부터 자물쇠를 하나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해져요. 아, 승리가 기가 막힌 타이밍에 들어가고요. 결국에는 강석인 선수가 자석을 이용해서 붙었을 때 무서운 거라서 자, 그 사이에서 일단은 약간 처졌고요. 자석 두 개가 강석인 너무 처졌어요. 일부러 뒤에서 네. 타이밍 보는 것 같기도 하고 팀원 당기면서 직선 구간에서 지금 쭉 달려올 생각이에요. 강석인! 강석인! 따라왔죠? 마지막에 하나 더 있고요. 가소로! 이준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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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석인! 직선 구간 천막에서 통통 튀는 구간부터 그 두 개의 자석을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네요. 아! 아! 아하! 출발했습니다. 붓으로 말이지. 연습했을 때 붓을 보여주는 경우가 진짜 많았었거든요. 네. 이 선수 미세한 실수 하나도 있으면 안 되고요. 순정 붓은 헤어핀에서 감속이 많이 되지 않아요. 맞습니다. 감동적인 측면에서 장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. 붓이 앞으로 저기서 꼬리를 흔들고 하니까 남은 선수도 멘탈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겠는데요. 이 코스트 무리예요. 무리 신정민 마지막 코너를 앞두고 있어요. 신정민 마지막 부터 끊기 타이밍까지 잘 맞아요. 김승태 김승래가 앞니에 걸렸어요. 야, 바이크가 사라진 하트라이더 리그에서 굳이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네요. 두바이 같은 경우는 따라가기만 한다고 한다면 2랩에서 승부 볼 수 있는 구간들이 꽤 있거든요. 아, 위쪽을 파고들고 있습니다. 유현혁, 이종선, 강석인 순행. 유현혁이나 강석인 선수 둘 중에 한 두! 아, 그래도 아직까지는 따라갈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돼요. 자, 아, 홍수민이 약간 입으로 처지면서 뒤쪽에 선수로 하나씩 요격하고 있어요. 홍수민! 우라나라라고 평가받았어도 홍수민이 이 정도라고요. 여동생을 보고 있어요. 가족의 힘! 폭풍의 벽이 돼버렸네요, 홍승민 선수는. 3등인 강석인 선수와의 거리 차가 너무 멀어요. 홍승민이 이 순위를 만들었습니다. 네. 이래서 이중선, 유영아, 강석인 그대로 원, 투, 쓰리로 들어옵니다. 스위퍼 역할이라면 이런 것들 보여줘야죠. 홍승민 선수가 확실히 본인이 해야 될 역할들을 네. 해줬어요. 정말 좋은 플레이였습니다. 이 트랙이야말로 초반에 물폭탄 그리고 뱀 구간에서의 자석 사이렌이 정말 중요하죠. 지금 실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고민할 자석 잡을 잡고 네. 아 물거리들 진짜 기가 막히죠. 요즘 선수들 물거리 기본적으로 다 나옵니다. 오 저 정도 못 이기겠죠. 이세인이 붙습니다. 이세인이 지금 빅스타 입장에서 따라갑니다. 와 이런 판단이 승태. 나온다고요. 하필이면 사이렌 들고 있는 유창현이 붙어있거든요. 유창현이 이렇게 더블캡 여유있게 들어왔습니다. 샌드박스 딱 두 가지 장면인 것 같습니다. 김승태 선수의 스탑 그 다음에 유창현 선수의 더블킬